돼지 종이접기입니다. 그림을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뒤집기 합니다. 아랫부분을 위로 올려 접어줍니다. 중심선에 맞춰 위로 올려 접습니다. 아래로 내려 접습니다. 가운데 중심선을 산조끼로 접습니다. 그리고 방향 회전합니다. 가운데 사선을 안쪽으로 접어 넣어 줍니다. 사선에 맞춰 가운데 중심선을 위로 올려 접어 줍니다. 돼지코 부분을 선에 맞춰 안쪽으로 접어 넣습니다. 선에 맞춰 돼지귀 양쪽 모두 옆으로 접어줍니다. 각진 부분을 양쪽 모두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아래의 뾰족한 부분을 양쪽 모두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돼지귀를 한 번 더 볼륨감 있게 쫑긋 세워주면 멋진 돼지 머리가 완성됩니다. 돼지 몸통 접기입니다. 그림을 잘 살펴본 후 뒤집기 합니다.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 모두 접었다가 폅니다. 그림이 보이게 뒤집기 합니다. 가로 방향을 네모로 접었다가 폅니다. 방금 접었던 선들로 삼각주머니 기본형 접기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3분의 1 선을 계곡접기와 산접기 선으로 각각 한 번씩 접었다 펴줍니다. 접힌 선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함몰 접기로 접어줍니다. 함몰 접기 과정입니다. 그림 모양을 확인 후 앞장 한 장만 옆으로 넘겨줍니다. 중심선이 아닌 옆선에 맞춰 옆으로 양쪽 모두 접어줍니다.
그림 모양을 확인 후 양쪽 모두 사선을 접어줍니다. 뒤쪽 선에 맞추어 양쪽 모두 돼지 앞다리 모양을 접어줍니다. 선에 맞춰 한번 접었다가 편후 안쪽으로 넣어 줍니다. 선에 맞춰 접었다 편후 안쪽으로 넣어 줍니다. 돼지의 몸통을 디테일하게 한번더 잡아당겨 완성해 보겠습니다. 돼지 몸통 완성입니다. 돼지의 뒷다리 접기입니다. 그림을 잘 살펴본 후 뒤집기 합니다.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접었다가 폅니다. 편 종이를 뒤집기 한후 네모로 접어줍니다. 방금 접은 선들로 삼각주머니 기본형으로 접어줍니다. 3분의 1 선을 계곡적기와 산적기 선으로 각각 한 번씩 접었다가 펴줍니다. 접힌 선들로 함몰 접기 하여 줍니다. 함몰 접기 하는 방법입니다. 앞 뒷면을 잘 확인해 봅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놓습니다. 중심선에 맞춰 위아래 모아 접습니다. 모아 접기 한후 중심선에 맞춰 위로 올려 접습니다. 중심선에 맞춰 한번더 가늘게 접어줍니다. 앞장과 뒷장 모두 옆으로 넘겨줍니다. 사선을 접어 안쪽으로 넣어 줍니다. 중심선에 가까운 사선을 양쪽 모두 접어 줍니다.
돼지 뒷다리 접기는 양쪽 모두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양쪽 모두 사선을 접어서 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뾰족한 세모를 접어서 양쪽 모두 다리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뾰족한 돼지 꼬리 모양을 자연스럽게 접어줍니다. 돼지의 뒷다리 접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돼지의 머리와 몸통, 뒷다리를 조립해 봅니다. 돼지 머리 안쪽으로 몸통을 쏙 넣은 후등 안쪽을 열어서 작은 세모를 넣어 고정시켜 줍니다. 돼지 뒷다리 쪽에 몸통을 끼워 넣은 후 풀로 고정시켜 줍니다. 코의 윗부분을 살짝 눌러줍니다. 그리고 귀의 모양도 만져줍니다. 돼지 종이접기가 완성되었습니다.